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오늘 출연식의 첫 무대는
열정으로 뚱뚱을 뭉친 부천 크리스토퍼의 자랑인 간사님들의 오프닝쇼가 있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치 있는 문동립 강사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천의 멋쟁이 신사 대웅대학 김대웅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인기가 짱인 강학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자승훈보다도 카리스마 넘치는 정종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랑과 우정의 탑을 한층 한층 쌓으며 이제야 비로소 크리스토퍼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55기 여러분의 만남에 눈부신 날들로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10주라는 시간 동안 지혜로운 이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덕님, 강사, 팀장님, 이하 강사님 한 분 한 분께 큰 절로 화답해야 마땅하나 이 자리에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 크리스토퍼 55기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또한 워크숍 및 수료식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능수 하열한 수석부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55기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천 크리스토퍼 선배 동료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55기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덕님 특사님으로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문덕님 특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추운 1월 우리가 1년을 시작해서 오늘 따뜻한 봄날 여러분의 수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왔나요? 예! 네, 우리는 지난 10주간 크리스토퍼의 교육 목적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인의 능력 개발, 타인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1과에서 10과까지 리더십의 종목을 배우고 익히며 여러분의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으로 정원부 지부장님과 강사님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일을 마치고 10주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보다 아름다운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3개월 동안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료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두 번째는 운을 좀 따라주는 것,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5기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시어 성공하는 구조가 되시고 55기에 훌륭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지부에 부천지부를 빛낼 수 있는 55기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어서 정옥무 지부장님으로부터 축사가 되겠습니다. 55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10주 동안? 네. 10주 동안 모든 과정을 성공으로 마친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10주간
열정과 함께 여러분들을 더욱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문덕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다섯 분의, 일곱 분의 우리 강사님들께도 지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0주간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변화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정말 같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는 멋진 크리스토퍼 이름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리더십의 자격을 이제 갖추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부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요. 행복한 새는 세 장의 문을 열어놔도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 되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55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현수 부원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부천지부 55기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55기 동료 여러분, 엊그저께 개강할 때만 해도 아주 수상한 추위와 또 그런 분위기, 언제쯤 이 수료를 할까 하는 걱정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열정으로 꽉 채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10주간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주체가 행복해야만이 그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철철 넘쳐날 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길 총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부천지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료를 하는 명품 55기 여러분, 봄은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명품 55기 여러분, 이제 수료를 함으로 총동문에 가입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두손 벌려 환영하며, 앞으로 총동문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명품 55기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총동문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55기가 주역이 되는 부천 크리스토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55기 여러분, 부천 크리스토퍼 산하에는 동문회가 3개가 있습니다. 골프 동호회 BCG, 음악 동호회 BCS, 산악 동호회 BCL. 이제 수료를 함으로 총동문회 산악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정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명품 55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10주간의 교육 과정에서 배운 열정으로 각자가 좋아하시는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좋아하시는 취미도 같이 하시고 선후배간 친목도 논하며 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명품 55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5기 홍보부장 이옥수입니다. 오늘 수료식을 축하해 주시면서 화합과 찬조금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화합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길 총동문회장께서 국민공과 화합 부탁드립니다. 체육 매팅홀 김형수 대표님이 국민공과 화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찬정문을 보내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봉 지부장님께서 국민공 보내주셨습니다.
복 보내시겠습니다. 이창수님 금일 복 보내시겠습니다. 홍석호 평생교육원 부장인 백현수님 금일 복 보내시겠습니다. 저 K코치님 있겠습니다. 이대성 회장님, 운동님 팀장님, 정업무 지부장님, 백현수 부원장님, 김흥길 총동문 회장님께서는 K코치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우리는 크리스토퍼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고 또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무 없이 끝까지 가자는 의미로 우리는 크리스토퍼 영원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창으로 하겠습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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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토퍼의 영원하라고 하면 건배 삼창을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여 영원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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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주 동안 연마했던 연사 소개, 연설, 감사하기를 형식에 맞추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1조에 백경수, 이은모, 이옥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동경 여러분, 그리고 내 외국인 외국인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시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관리하에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연사님은 저희에게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주실 연사님은 지금 현재 인천에서 광고사업을 소개하시고 늘 군사와 KBS 대련을 함께 하여 주시는 열정이 넘치시는 아주 준수하시고 멋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윤권 연사님을 초청할 때 저희 이윤권 은사님의 뜨거운 박수와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은곤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가치를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이 시간은 누가 주었을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1분 1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얻기 위해 특별히 한 일도 없고 또 단 1초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반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번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때마다 넘어지면서 머리에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노숙자를 통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거듭을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일을 소원하듯 우리 전반전의 인생을 후반전의 인생을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구반의 구반전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충실한 그러한 사람, 가장 훌륭한 리더 여러분들을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건 선생님, 감독적인 이야기 시간에 갖추지 않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이윤건 선생님께서는 크리스토퍼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와 사랑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시간 1초의 소중함을 1초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닿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윤건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즐길 줄 아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새로 들어온 국어 교사인 피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내일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 이제 다 갔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나이 이제 50을 넘겼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열정과 주위의 도움을 토대로 골프 의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도 저의 열정과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시선에 자주 의지되지 않고 내 자신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정한 리더란 오늘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내일이 있다는 말씀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새로 시작한 의료사업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하신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신익숙 선생님께 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을 되시나요?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자. 자제하자입니다. 리더의 전망은 참, 여기 있으면 한참 떨리네요. 이 떨리는 거는 좀 숨을 쉬고 천천히 일어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네요. 저는 그전에는 딴 걸 해봤었는데도 나왔을 한 스타일이에요. 아직 뭐 거의 딱 나왔다 싶다는 거죠. 맥스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라이오스 클럽 총무를 하시면서 종사활동과 뒤에 계신 모든 분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엄청 가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고 특히 저희 55기 동료분께 웃음과 화합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은 오늘 맥스 대리 운전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드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맥스 대리운전 국동현 연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 동료 여러분, 약간의 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합시다. 저는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현장에서 대리운전을 시작했고요. 10년 전에
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새벽 2시쯤 됐나요? 어떤 40대 여성분이었었는데 술이 굉장히 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신동 무언마을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행주대교를 넘어서 오는데 속이 거북했는지 차를 좀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열려고 하는 순간 그날 먹은 건 확인사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에 좀 대고 제가 좀 치우려고 했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흘러 봤는데 정말 당당했어요.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볼 것 다 봤죠. 과연 그분이 술을 그렇게 안 드셨다면 제 앞에서 그렇게 했을 안 했겠죠?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황폐하게 바꿉니다. 한 잔의 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합시다.
걸으면서 다리 운동을 하면 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1년 뒤쯤 행사장에 이 여자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힘든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에 섰습니다. 평생 걷기를 포기했던 자신에게 희망과 열정을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양치질을 할 때나 머리를 말릴 때나 앉았다 일어나는 다리 운동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퀵 투여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사부 수료실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부 진행을 맡은 김대웅 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5기 수료실 어떠셨습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희 그 발표부터 그리고 어쩜 이렇게 그 조별 공연까지 그냥 막 다른 데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좀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야 정말 이렇게 그냥 퍼펙트하게 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 분위기가 마음이 아쉽기만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십인 수상 그 투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리더십인 수상자 발표와 시상을 해주실 문덕희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문덕희 팀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화 때 우리는 리더십 있는 투표를 했는지요?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과 많이 궁금하셨죠? 안 궁금하셨어요? 네. 이 리더십 핀은 기술에서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5기를 잘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55기를 잘 이끌어 가실 분에게 드리는 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실까요? 이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스피킹 코스를 효과적으로 수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강생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 수료증은 캐나다의 루멘 연구소에서 발행하였다는 것과 우리 당사에 참여했던 강사님 한 분 한 분의 손길 사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발을 한 번도 바르지 않고 모두 수료하신 분들께는 분장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께는 통장의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수료증을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 김대원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나오셔서 선물 주고받기 방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이 선생님께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제일 먼저 수료증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은 대면 맑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55기를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옥훈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10주 동안 우리 강사님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10주 동안 55기 여러분들과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55기를 술을 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께 첫 번째로 수료증을 수여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께서는 55기를 잘 비틀어 주시고 또한 넉설대한 의상으로 온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멋진 여성이십니다. 여러분, 하여라! 이분은 처음으로 정의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강의 때마다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요. 또한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저는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목소리와 또 이러한 풍기는 외모도 너무나 멋지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신청과제는 목지사각지대에서 지역사회 노인분들과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계속 봉사하고자 했던 오늘 신청과제를 다짐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이은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문동기 팀장님과 모든 강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해 준 우리 55기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의 수료증을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분은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옷을 항상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시청 과제는 매주 금요일 어르신들께 정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5기 김명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성신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료장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10주 동안 열심히 저희 55기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신 문동림 팀장님 및 여러 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발을 닮으십니다. 아니, 주인발의 미소를 닮으십니다. 수료식이 끝난과 동시에 대기에서 과장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국대위원 선생님, 어서 나오십시오. 결석을 했습니다.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강사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열정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4기 친구 허명이가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연세를 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55기 동료 여러분 저희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께 수료증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이분은 엉덩이가 뚱뚱한지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엉뚱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개구장이 같고 55기에 굉장히 분위기를 흘려주는 마스코트가 되실 분이십니다. 조준희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크리스토퍼 오시부비의 새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인자함과 너그러움으로 오시부비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한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청받으려는 아이들에게 사랑 후연하기입니다. 박영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55기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분의 우리가 그 10주간의 발표 때 이분의 발표를 들으면 힘이 솟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열정도 같이 심어줬던 것 같고 오늘 또한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시보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신청과제는 운동을 통하여 내 자신을 더욱 바꿔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동료분들과 더욱 즐거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신청과제를 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까 누군가가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55기의 디너스 시민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제 마음은 아쉽기만한 존재입니다. 매달 아니고 또 번개로 우리 자주 만날 거 약속하시죠? 네. 네,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토퍼 55기 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릴 때 골목대장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실천과제로 금연보다 더 어렵다는 금주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이 선생님이 금주를 시작하기 전에 저랑 폭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호명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원 선생님! 만나서 금주는 안 하고요. 제가 잘 좋아하는 친구들 금주하면 저는 일찍 가요. 또 친구들 다 떠날까 봐 그러니까 저희 딸이 고생을 좀 닮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여러분들 꾸준히 죽을 때까지 우리 이대 선배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인연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의 우성과 자세 보면 마치 아나운서가 아닌가 하여 착각이 들었습니다. 55기에 가나하게 돋보이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신청과제는 주일 예배후에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5기에 전현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강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55기 6년을 보고 많이만 행복하시고 또 많이 많이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을 크리스토퍼의 촛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짓자의 뜨기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강의에 빠지지 않고 쭉 참석하신 분이 박재영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또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강사님들한테 대비 죄송하고 그다음에 저희 모임 55기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았던 분이십니다. 55기에 언니 같은 그리고 55기의 리더가 리더의 중추가 되실 백경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성덕스님이었다면 아마도 우등상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10가의 가족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55기의 완벽한 리더 정수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숨어있던 열정을 깨우치게 해준 이 크리스토퍼를 소개해 주신 또 여러 선배님들 또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배려와 사랑과 넉넉함이 아주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 55기의 숨은 진주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실천과제는 남편분과 탁구를 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 실천과제를 갖고 계시고요. 자, 소개합니다. 우리 임복덕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성님, 팀장님 저를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55기 끝까지 끝까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기 동료 여러분, 이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실천과제를 말씀하실 때 저를 울컥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우리 55기 동료 여러분에게도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리더가 되실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생님을 호명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신영 선생님.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10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아마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55기 같이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의 설명을 드리게 돼요. 저는 참 좋습니다. 이분은 정말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5기의 살림과 행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분의 신청과제는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김광표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저를 소개해주신 정종길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호명되는 순서가 성적순인 것인가, 출석이 좋은 순인 것인가. 근데 돌이켜보면 두 가지 다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일이 이제 수료식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55기 앞으로 영원할 것이며, 모든 일에 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분을 55기에 죽순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나이트클럽 죽순이 아닙니다. 아, 뷰티의 죽순이자라는 것처럼 매 과진행할 때마다 정말 쑥쑥 성장하시는 이분을 볼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흥기하는 발전상까지 받으셨죠? 예. 황정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스토퍼에 와서 많은 자신감을 얻고 잘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항상 같이 해주신 우리 55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 어릴 때 고무줄 꽤나 끌고 다니셨을 것 같은 분이십니다. 정말 얼굴에 개구장이 모습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55기에 중심 리더가 되실 김능수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입교했지만 빨리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도 발전됐고 우리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사님들 너무 열정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따뜻함도 함께 있으셔서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분의 삶의 이모작이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실천과제는 남편분과 자전거를 타고 투어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비경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퍼를 알게 해준 54위 하늘같은 선배 조윤정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리고 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영감을 협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들과 같이 손잡고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수료증을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반겨주시지만 생을 마감할 때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생을 마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는 천사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승결 선생님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천사로 만들어주신 강학순 선사님, 저에게 꽃다발을 남겨주신 영리서 선생님, 우리 체립 레드멀 투명신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토퍼의 교훈, 크리스토퍼의 열정으로 더욱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이분을 떠올리면 도대체 어떤 미인이 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5기의 아름다움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신청 과제는 용암사에서 매주 급식 봉사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백경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시간까지 유타를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왔다고 오늘 졸업식을 제일 꾸리시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55기 분 여러분, 졸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별의 시간 맞아요. 이별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55기 우리 동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0단까지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강사 7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55기 동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께 수료증을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러운데요. 이분은 굉장히 조용한 듯하고 여리여리하고 너무나 소녀같은 분이십니다.
센스도 굉장히 예쁘게 잘 추시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박소영 선생님을 생각해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분께서는 나는 왜 트리팅을 하니까? 라고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 제가 가정에도 어떤 얘기를 하시면 모두 다 오케이 해주실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5기의 리더 중에 리더 이대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좀 너무 반가운데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릴지 드려야 될지 몰라도 우리 광운대학교에 같이 동문이신 문명자 강사님께서 남양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55기 동료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10초 동안 너무 애송이에서 이렇게 크나큰 뭐랄까 재미로 키워주신 우리 7분의 강사, 문덕님 강사 팀장님 이하 강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날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한테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몇 부서 들고요. 정말 10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 수료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식을 준비하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만족합니다. 많은 걱정도 했었고 했는데 너무나 잘 해주시고 하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2019년 첫 해를 이제 우리 55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했고 뜻깊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해줬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2019년도 크리스토퍼와 함께 했고 이곳에서 그걸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용기 얻고 함께 실천까지 선언했던 것들 모두 이루시고요. 하시는 모든 사업과 가정에 평안 이루시고 행복한 2019년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기대가 된다였습니다. 오늘 숙제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10주 동안 정말 시간이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좋은 삶의 얘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정을 통해서 받아진 것들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날에 꼭 필요한 순간에 소중하게 쓰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단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강의장에 오셨을 때는 하나의 촛불이었습니다. 그 촛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55기에 횃불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촛불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55기의 횃불이 그것입니다. 그 횃불에 저도 살짝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0주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섭 회장님이야 모든 동기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동료애를 발휘하시고 멋진 55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기 동료 여러분 10주간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55기 파이팅! 전 이경리 강사입니다. 먼저 55기 동료 여러분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리스토퍼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2반을 함께 진행했던 능영종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수련식을 보면서 세 가지 느낀 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소감이 전 기기에 비해서 상당히 짧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강사님들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아름답다, 이쁘다 이걸 연신 내비치셨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제가 이가 때 볼 때보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피부과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답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여러분과 이별을 같이 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기억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기수 중에 막내가 100세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55기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양주지구에서 온 문명자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수료식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프레스토퍼에서 계속 뵐 수 있는